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근데 그 보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청자와 구독자잖아요. 시청자는 TV를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고, 구독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구독자인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신서유기를 찍다가 그 안에서 강호동 씨가 라면을 먹는 장면은 늘 나와요. 네, 그렇죠. 늘 나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뻔한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세번 먹으면 저희도 두 번은 방송해도 안 내요. 한번 정도 방송해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식상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 신서유기라는 프레임 안에서 강호동이 라면 먹는 건 식상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신서유기를 오랫동안 보고 또 거기서 유독 강호동 씨의 팬이고 강호동 씨의 건강하고 뭔가를 많이 먹고 맛있게 음식을 탐닉하는 부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방송에서 방송 만들 때는 5천만 명을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가능하면 그렇죠. 저분 중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늘 배우는데, 유튜브는 5천만 명을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아요. 굳이 이 채널을 구독한 분들은 조금 더 다른 뭔가 더큰 니즈를 가지고 구독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니즈라는 건저 개인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큰 애정을 갖고 있고, 난저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조금 훨씬 더 개인적인 그들의 성향을 확장시킨 그런 컨텐츠를 하는 거죠. 이제 강호동 씨가 라면 먹는 게 신서유기에서는 식상할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강호동 씨가 여러 방식으로 라면을 먹는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행인 것이 유튜브는 보기 싫으면 구독을 안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조금 그런 기준으로 좀 다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건 실질적인 답만 드리자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삼세끼에서 삼세끼 어촌편으로 스핀오프가 될 때는 저희가 회의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늘 어디서 누구랑 뭘 할지를 정하면 그게 그냥 프로그램 정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뭘 할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밥해 먹는 이야기를 할 건데, 어딘가에 약간 시골에서 밥해 먹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어디서 누군가, 이두 개가 바뀐단 말이에요. 차승원, 유해진으로 바뀌고 그 공간이 어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세개 중에 두 개가 바뀌면 사람들은 거기서 받아들여 주세요. 왜냐면 그한 가지의 기억으로 이미 그 세계관은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요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할까를 궁금하게 쫓아가시거든요. 이서진은 이렇게 했는데 차승원은 어떻게 하려나? 이런 거.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어촌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뭐 생활을 영위해 나갈까? 그러니까 원전이 있어야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좀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인 거네요, 그렇죠. 원전이. 세계관은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서 없는 것들을 넣어서 사람들은 비교 시청하면서 그 쾌감을 즐기시려고 하기 때문에 스핀오프를 보시는 거라서, 뭐딱그 정도, 그런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강호동 씨가 신서유기에 나오지만 락기남은 신서유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굴 데리고 무엇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락기남은 강호동을 데리고 라면을 먹는다라는 이두 가지가 신서유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 신서유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선 어떻게 할까? 신서유기에서는 밥 먹을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만 라면만 먹게 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만 스핀오프의 진짜 중요한 거는, 스핀오프는 사실 하면 대부분 보세요. 근데 왜안 되냐? 원전이 메가 히트를 해야 사실은 스핀오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네요. 많지 않죠. 왜냐면 그 세계관에 이미 그 세계관의 팬이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다른 맛을 보려고 스핀오프를 경험하시는 건데,
즉 그 정도로 충성도가 있고 하려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팬이 있거나 오래되어서 이미 사람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수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문화 산업도 산업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이게 이코노미가 지탱이 되는 건데 글쎄 이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는 저는 계속 당분간 아마도 끊임없이 그 파급력을 가지고 갈 것 같지만 저처럼 어떻게 보면 방송 사업자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뭔가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쩌면 주춤거리는 포인트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의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PPL을 받거나 뭐 해서 그나마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컨텐츠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않겠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아 이거 괜히 힘만 들고 어쨌든 이 유튜브라도 가용하려면 회사에 있는 직원을 뽑아서 팀을 꾸려서 여기에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또 로스라는 게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거 하느니 그냥 방송국 가서 집중한다. 방송에 네. 올인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광고라도 하나 더 팔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부분의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유튜브라는 매체가 굳이 따지고 보면 미국 회사거든요. 그럼요. 네. 네, 미국 회사인 거고 지금 당장 이 매체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피아식별이 완벽히 끝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러니까, 안 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의 회사 배불려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분들은 뭐 아프리카에서 하시던 유튜브에서 하시던 뭐 트위치에서 하시던 그거는 개인의 뭐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저희처럼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 사람 이게 우리의 아군이 맞나 또는 내가 다른 매체에 힘만 실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들을 계속 뭐 저뿐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실 저보다도 더 높으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뭐 유튜브뿐 아니라 지금 뭐 넷플릭스도 있고 또 내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뭐 애플도 들어온다 그러고 디즈니도 네. 들어온다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가 OTT의 이제 격전지가 될 텐데 그리고 또 우리 내부도 있잖아요. 웨이브도 있고 국내 OTT가 있죠. 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게 피아식별을 결국에는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그렇다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인지 유튜브는 그렇다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파트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포인트가 한번 크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거는 현업자로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네요. 진짜로 저희는 어떤 매체가 나오면 저희는 현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1번으로 드는 건 궁금증이거든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처음 진출했을 때 신기하다 저기서 나도 예능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이제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뭐 그게 판단이 될 때까지 보니까. 못하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